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하는 것도 조금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두 다리를 곧게 나란히 하고 앉아 있으면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처럼 엉덩이가 퍼지도록 넓게 앉아 있으면 감성을 관장하는 우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뉴스 매거진과 함께 조금은 감성적인 시간을 보내도 좋겠죠? 네, 당신의 행복한 밤과 함께하는 뉴스 매거진, 매거진 전망대 들어온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유명 인사의 이혼 소식, 심심치 않게 연예 뉴스를 장식하지요.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숫자로 본 역대 최고가의 유명 인사 이혼 12위를 발표하면서 1위에 마이클 조던과 아내 주아나타 조던을 꼽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주아나타가 마이클 재산의 반을 합의금으로 받을 경우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위에는 닐 다이아몬드와 부인 마르시아 머피가 올랐고요. 역대 3위의 이혼 합의금을 지불한 인사는 스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로 꼽혔습니다. 4위에서 10위까지는 해리슨 포드와 전부인 멜리사 매티슨, 케빈 코스너와 신디 실바, 폴 맥카트니와 헤더 밀스, 제임스 캐머런과 린다 해밀턴, 마이클 더글러스와 디아느라 더글러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앤 리치, 믹 제그와 제리 홀 커플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서약, 네,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사는 분들도 많지만 연예계를 보면 부와 야망이 많을수록 지키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덮밥 대신 비빔밥을 팔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소식인데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정했던 식당 메뉴를 임의로 바꿔 경쟁 식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음식점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피고의 가게는 덮밥을 팔겠다며 식당을 분양받았는데 비빔밥을 팔아서 이웃 비빔밥 식당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겁니다. 덮밥 식당 주인은요, 메뉴에 비빔밥이라는 단어는 넣지 않았지만 말로 알리면서 계속 돌솥 비빔밥을 팔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비빔밥 그릇과 덮밥의 그릇은 높이와 또 먹는 방법이 다르다며 벌금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흥미로운 뉴스죠. 아니,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메뉴를 늘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벌금 100만 원에 가슴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네, 요즘 핀란드 내각은 여풍당당입니다. 내일 새로 출범하는 핀란드의 내각에서 여성이 전체 20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해 사상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통령도 역시 여성입니다. 또 여성 피선거권을 부여한 지 100년 만인 지난달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200석 가운데 여성 의원이 전체 42%인 84명을 차지해 이른바 여인 천하임이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의 바나넨 총리는 남녀 평등을 존중하는 정부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가 하면 라이스 국무장관의 활동도 인상적인 가운데 미국 여권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귀엽고 아름다운 한인 어린이들의 우리 전통 문화 한마당 리트럴 코리아 하이라이트, 그리고 재정관리법을 알려드리는 부자 되기, 주정부 건강 프로그램의 변화를 설명해 드리는 매거진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매거진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사흘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엔 액츠 2007 가스펠 콘서트를, 어제는 한인 2세들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어 오늘은 아름다운 한인 어린이들의 우리 전통문화 한마당 리틀 올 코리아의 정기 공연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카고의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여러분의 안방에까지 배달해드리는 매거진 하이라이트, 함께하시죠.
Thank you.
부자가 되는 거,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되는 거, 모두의 바람이죠. 매거진의 경제 노하우 부자 되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박 씨를 모시고 티끌 모아 태산의 컨셉을 통한 부자 되는 법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펌의 팀 박입니다. 오늘은 부자 되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스크는 여러 위험부담 있는 거를 커버를 했을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만큼 큰 돈이 들어가가지고 세이브가 되는 게 있고요. 작은 게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볼 때는 그 세이빙을 못 하시는 경우가요, 제 경우에 볼 때는 딱 이래요. 저희가 나가서 먹는 돈, 유흥비 쓰시는 것들을 50불, 100불 나가서 많이 쓰시는 분들을 제가 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얼만큼 모으고 계시나 하는 걸 볼 때는 그다지 많은 돈을 안 갖고 계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아, 내가 이렇게 100불씩 매일같이 쓰는데 그 돈이 2만 불, 3만 불, 안 그러면 5천 불 해가지고 우리가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위까지 가기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쓰지만 크게 모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저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야 나가서 놀자 했을 때 그 돈을 쓰실 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티끌모어 태산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세이빙을 할 때 노후 자금으로 가든 어디들 가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IRA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Traditional IRA가 있고요, Roth IRA가 있습니다. Traditional IRA하고 Roth IRA의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두 가지의 달린 점이 있어요. Traditional IRA는 Tax Qualifier Account였고요, Roth IRA도 Tax Qualifier Account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Traditional IRA는 그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받는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디덕션을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10만 불을 두 분이 버시는데요, 세금을 내실 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Traditional IRA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10만 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만 불에서 50살이 넘으셨으면 두 부분이 5천 불씩 해가지고 만 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 불을 그러니까 디덕션을 하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시게 되는 거고요. Roth IRA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Traditional IRA처럼 디덕션을 못 받으세요. 보통 하면은 월급에서 세금을 다 내시고 세금을 내신 다음에 세금을 띈 돈으로 인베스트를 하죠. 근데 그 액수는 같습니다. 5,000불, 50살이 넘으셨을 때는 5,000불씩 하실 수가 있고요. 50살이 안 되시면은 금년에는 4,000불씩 하실 수가 있는데요. 4,000불이 맥시멈이에요. 그거만큼 그 더 늦질 못하신다는 거지 미니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59살 반, 59.5세 이후에 그 돈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가서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텍스 프리라는 점이겠죠. 러스 IRA는 앞에서는 세금을 그 덕을 못 보셨죠? 세금을 다 내신 돈으로 인베스트를 했기 때문에 찾으실 때는 그거를 텍스 프리로 받으시고요. 트레디셔널 IRA였을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를 하셨죠? 나중에 받으실 때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하시겠죠? 그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펀드가 인베스트먼트가 될 때 펀드를 할 때 초이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CD로 하실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트레디셔널 IRA나 Roth IRA에 같은 CD를 넣으실 경우에 은행에서 CD를 갖고 계시면 이자가 붙겠죠? 그럼 매년 말에 그 1099 INT 폼이 나옵니다. 그 이자에서 찾지는 않으셨더라도 이만큼의 이자를 벌으셨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금을 내시는 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근데 Traditional IRA나 Roth IRA는 그 거기에 있는 동안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되는 동안에 세금을 내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시지 않는 돈이 그 원금이랑 들어가가지고 점점 티끌모아 태산처럼 올라가는 거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경제가 나쁠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부자가 된다 하는 거는 그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나 재산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안할 동안에 더 점점 덩치가 있기 때문에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IRA 하고 러스 IRA 그것 중에 한 가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절세를 해서 텍스 디폴드를 돼서 늘어나는 거. 꼭 그것만이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어떻게 되면은 이거를 모을까? 집이나 렌트값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낼 때, 아, 세이빙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나 요만큼은 세이브를 할 거야.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쓰시게 된다 그러면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데 주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팀 박이고요. 스테이팜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리노이주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주정부의 건강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오늘 매거진 정보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주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올키즈, 그다음에 패밀리케어, 키드케어, 그다음에 키드케어 맘앤베이비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올키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작년에 주정부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자녀의 그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드케어는 오랫동안 시행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패밀리케어는 그 키드케어를 받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고, 그다음에 맘앤베이비는 이제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 7월부터 올키즈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올키즈 프로그램에 가입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또그 주정부에서 이 올키즈 프로그램을 프라이머리 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그 가입 대신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담당 의사를 선택하셔서 그거 우리가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반드시 거쳐서 그 의료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전에는 귀가 아프면은 이비인후과 닥터를 내가 봤다면은 이제는 내가 선택한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 담당 의를 거친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리퍼럴 하는 이비인후과 담당 그렇군요. 선생님을 보는 게이 프라이머리 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네, 주정부가 프라이머리 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주정부 측에서는 올키즈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또 그런 신분 상태에 상관없이 그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건강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담당 의사가 그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볼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둘째는 또 필요한 조기 검진이나 아니면은 면역 주사들을 그 담당 의사가 기록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더 건강한 성인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프라이머리 케어 케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담당 의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금 해야 되는 단계는요. 현재 주정부에서 새 보험단체 하나는 일리노이즈 헬스 커넥트, 그다음에 패밀리 헬스 네트워크, 그리고 하모니 헬스 플랜 요 새 보험단체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한 의사 선생님을 꾸준히 본 선생님이 있다면은 이 선생님이 이 새 그 단체 중에 하나 보험단체에 그 컨트랙을 맺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선생님이 가입을 한 그 보험 플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담당 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한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현재 올키즈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김수홍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 딸이 꾸준히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김수홍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선생님께서 일리노이즈 헬스 커넥트나 패밀리 헬스 네트워크 또는 하모니 헬스 플랜에 가입이 되셨는지 어느 플랜에 가입이 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그 선생님께서 가입이 된 그 플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일리노이즈 헬스 커넥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생님의 그 선생님을 담당 의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시는 겁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까? 현재 5월 15일까지 오픈 네.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그 담당 의사와 보험단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늦으셔서 5월 15일까지 등록이 안 되시면은 그 주정부 측에서 여러분들을 랜덤리 아무 의사 선생님과 보험단체를 선정하셔서 등록을 시키니까요. 가능하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5월 15일 전까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보험단체를 선택하셔서 현재 지금 주정부에서 현 올키즈하고 키드케어, 그 다음에 패밀리케어, 키드케어 맘앤베이비 가입자들한테는 빨리 등록을 하라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버리지 마시고요. 네.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런 선택하는 거를 현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15일 전에 한 의사 선생님과 보험단체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나 단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은 30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다. 단 여러분들이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보험단체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변경만 또 그 맡아서 하는 네. 단체가 있는데요. 이름이 일리노이즈 클라이언트 인롤먼트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는 1877-912-8880 1877-912-8880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는 과정 속에서 통역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선생님, 어떤 헬스 플랜을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중간에 통역 서비스를 통하여서 네. 적절한 의사 선생님과 보험단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유용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라면과 같이 먹는 와인이다. 왜? 인생에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니까. 돈은 무기다. 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처량한 신세가 되니까. 또 돈은 애인이다. 때로는 죽도록 밉고 때로는 미치도록 예쁘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요. 이 아무리 멋진 대답을 해도 그 어떤 누구의 답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갖지는 못한다는 거. 네, 그러고 보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거기에 인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말이죠. 자, 이 시간 돈 걱정은 그만하시고 편안한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